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키아프에 왔습니다. 어떠세요? 키아프 오랜만에 오신 기분이. 저희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한 10년도 넘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키아프 지금 한 3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전시장은 보지는 못했는데 코로나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노소영 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지난 20년의 역사를 직접 쓰신 분이고, 우리 또 민세희 작가님이시면서, 또 민세희 경기도 컨지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AI 기반으로 다양한 그런 예술 작품을 실제 하셨고 또 정책을 또 만드신 분이시고, 저는 또 현대미술 쪽에서 큐레이팅을 하다가 미술이라는 것이 기술과 만나서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을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두 분 모시고선 드릴 말씀은, 보통 기술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채널, 방법론, 소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기술 자체가 하나의 철학적인 주제,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어떤 맥락을 제공하는 측면이 많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노소영 관장님께 지금까지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만나서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냈고 어떠한 부가가치를 또 사회에 어떤 임팩을 만들어 왔는지 짧게 좀 설명을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네 20세기를 그 역사학자들이 다시 쓴다면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생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처럼 기술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떨어진 어떤 밖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 대 기술이 어쩌고 이런 담론들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은 물, 공기 그 이상으로 우리 뇌, 가슴 속 다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가 특별한 것은 사실 이제 미디어 테크놀로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사회의 조직이 구성되는 거, 그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하고 인간의 관계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시대의 예술이 기술에 대한 또 혹은 기술에 관한 또 기술에 뭐를 통해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고 또 지당하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미디어 아트 혹은 디지털 아트라고 불리는 영역이고요. 기술하고 예술 우리 많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그 이 부스들을 둘러봤는데 그런 작품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아직도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가미된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순수한 아날로그,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의 그런으로 만들어진 예술을 더 선호한가 보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시장이니까 소비자의 취향에 굉장히 좌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장의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성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NFT를 사야 돼 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세대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예술을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하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거고, 사실 오늘 이제 저희는 여기 앉아 있는 거는 그런 얘기를 약간 헤럴드
뭐 약간 좀 그렇게 헤럴드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었습니다. 대답. 이제 이런 거잖아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뭐 사람과 어떤 사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창의적인 인터페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까지 역사였었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저희가 예술 작품을 정의할 때 컬렉션이란 말보다는 디지털 아트나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오히려 커미션이란 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과물보다는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의 간극도 굉장히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작업을 해오셨던 우리 그 민세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 서울예대에다가 강의원이 있어서 서울예대 사람들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예술 작품을 하면은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완전히 페인팅 하면은 페인팅이 만들어진 결과물만 보지, 사실 작가가 그 페인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 과정이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의 뭐 그 기술 기반의 작업들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기반의 작업을 할 때 왜 우리가 그 과정이나 기술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할까 하면은 아직까지 궁금한 대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기반의 작업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기술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그 작업을 설명할 때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가 가시는 것 같아요.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노 원장님, 메타버스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올해는 아니고요.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오래 하셨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예술, 뭐 모든 산업이 뭐 지자체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그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는데, 예술계에서도 메타버스가 첫 번째 작가 스튜디오 관점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가 있을 것이고,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좀 더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뭐 연구는 아니지만 좀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해외에는 그런 도큐멘터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유독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거의 15년 정도 전에, 혹시 세컨라이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D 월드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뭐 린든이라는 통화 화폐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게 쭉 이어져 왔는데 왜 지금 갑자기 메타버스냐 라는 질문이 있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면,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게임의 세계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커지면서 거기서부터 나온 어떤 게임 산업의 데리버티브라 그럴까, 파생, 예, 파생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게임 산업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그랬냐면, 사실 지금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30세 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하잖아요. 뭐 그 이상도 하실 줄도 있는데, 2010년부터 그렇게 게임 산업이 거의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팽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생겨난 게임 산업. 뭐 그 전에도 그 요소들은 다 있었는데, 그런 게임의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 뭐 상황, 뭐 스타일, 라이프스타일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죽어도.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아이템들, 사실 이제 뭐 NFT라는 것도 게임 아이템에서 게임에 나온 건데, 파생된 건데, 사실 지금 팔리고 있는 NFT 아트를 보면 도대체 이렇게 허접한 거를 누가 사지? 하는 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 기존의 작가들도 이제 NFT를 다 민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메타버스와 NFT는 분명히 어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MZ세대 혹은 그 이하의 그 특별한 그런 멘탈, 뭐 그런 뭐 사이콜로지,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그런 컬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연세가 저처럼 드신 분들은 그냥 신경을 꺼주셔요. 괜히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나는 도대체 it's not for me.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관련돼서 어떤 메타버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아유, 그럼요. 온 나라가 메타버스로 들썩하는데. 근데 이 메타버스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메타버스 환경을 워딩은 들어도 다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하나의 세계관 같은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게임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게임도 그렇고 뭐 아티스트도 그렇고 뭐 BTS 이런 가수들도 보면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하나의 그런 세계관의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그 세계 안에는 어떤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그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건 파운데이션이죠. 기술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 위에 온탑으로 이제 VR, AR 같은 이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플랫폼 환경들이 그 위에 있고 그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상 환경과 현실 세계가 얼마나 이게 교차적으로 서로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극대화가 되는 거를 좀 메타버스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상 환경에서 있는 아바타랑 현실 세계의 저라는 사람은 약간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집에서 맨날 보는 가족들하고 온라인상에서 친구 맺기 잘 안 하잖아요. 알려주고 싶지 않다. 나의 온라인에 나의 사생활을. 근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리되는 게 점점 좁혀질 뿐만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의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관계 맺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좀 진화를 하는 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메타버스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는데 뭐 NFT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되게 어려웠던 작업들이 가상 세계에서 소비가 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그 부의 가치를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관계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메타버스랑 저희의 현실 세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온건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있는 예술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과 이런 컨텍스트라는 것은 일반 물리적인 작품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또 그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끊임없이 앞서 이제 노소영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회와 또 사람들과 연결되면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미디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저에게 좀 짚어줘야 되는 거는 저 SNS라는 것이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SNS상에 있는 부캐라고 하잖아요. 부캐? 부캐와 내가 실제 존재한 본캐가 있는데 관심 비즈니스, 관심 이코노미, 어텐션 이코노미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크립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거죠. 나의 어떤 정체성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먼 거리에서 바라봐서 중장기적으로 픽처링하는 걸 하지 못하고 당장 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좋아요가 눌러지는 것들을 거기에 계속해서 맞춰나가죠. 나와 나의 친구들과 계속 취향과 어떤 관심사를 맞춰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본캐가
국회한테 잠식당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건 다시 또 이제 그 원장님께 좀 설명 그 질문 좀 드리면은 그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수 있는 연결성이라는 그런 그 축복이 반면에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만들어야 되는 예술 작품, 테크놀로지 활용한 것들은 그런 것들의 철학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 정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부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도 여러 개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동시대성,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키아프에서 얘기하는 이 순간에 민세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여기서만 유한적이지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다른 일을 할 때는 갑자기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의 뭐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가 극대화가 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토론의 주제가 우리의 미래이긴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를 걱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무엇인가 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말씀에 유식한 말로 프레젠티즘이라고 그런 어휘가 있더라고요. 프레젠트 하면은 현재인데 그거를 거기다 ISN을 프레젠티즘 해서 현재주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세상은 사실 역사도 없어졌고 과거도 안 중요하고 또 미래도 없고 또 기억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옛날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기억력이 엄청 좋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해서 오럴로 막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모든 것이 현재로 이렇게 다 응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현재 얘기가 왜 나왔죠? 근데 그 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어저께 이게 이제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원적인 건 정보의 과잉인 것 같은 게 그 후배들이 책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을 추천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책이 지금 현상을 설명해 주는 나침반이 되기가 이제 어렵고 변화도 무쌍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프로세싱하기에도 급급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 가속주의의 이제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서서 이제 컬렉션보다는 이제 커미션 베이스의 예술 작품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커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할 만한 아주 선한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십시일반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선한 사회적 영향력 뭐 요즘 이제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ESG라는 것이 실제 실천 운동으로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술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관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저 최근에 엊그저께 바로 전시를 하나 보고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떼 미술관이라고 동순동에 마로니에 공원 있죠. 벽돌로 된 거기에서 하는 건데 바로 ESG에 관한 전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여태까지는 미술 작가들이 ESG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전시를 하면 조금 뭐 교훈적이거나 뭐 계몽적이라서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전시를 가보니까 진짜 다 이제 거의 젊은 작가들인데 이 세대에게는 이 이슈가 이 환경이라는 이슈, climate change라는 이슈가 진짜 절절하구나 하는 게 작품에서 느껴졌었어요. 작품의 뭐 가치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구나 하는 게 진짜 와 닿았습니다.
ESG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을 갖고 이런 가치에 합류를 하면 세상도 변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민 원장님께서 예전에 네. 그 환경의 어떤 그런 환경 위기 의식을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한 게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건데 우리가 기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감성적으로 나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되게 그 맥락이 끊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후가 올라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사라지게 될까를 이제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꿀벌들이 몇 퍼센트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그게 그 연쇄작용으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꽃들이 더 이상 이제 수정을 못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는 더 이상 벌꿀이 들어가나 뭔가 제품들을 우리가 더 이상 만나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직업이 어린아이들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정을 시키는 그런 디바이스라든가 직업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더 ESG에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미술 작업, 특히 뭐 기술 환경에서의 뭐 작업을 할 때 사실 전력 소비가 어마무시해요. 뭐 코인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전력 나는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는 거로 예,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영화를 만들던 음악을 만들던 아니면은 기술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이 제작 환경에서의 우리가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작 환경에 제작 방법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징을 할 때 코드 두 줄만 바꿔도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작가가 작품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인식적인 방면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작 환경에서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지 이 우리가 전력을 줄여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 연결해서 네. 그 이제 ESG가 환경, 사회적인 소셜, 사회적인 책임과 어떤 다양성에 대한 문제, 가버넌스는 어떻게 투명하게 경영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탈중심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막대한 정보를 프로세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또 그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이렇게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우리 그 실제적으로다가 뭐 LA로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작가들한테는 주제가 되고 있나요, 하나에?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NFT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코인을 생성해내는 코인을 사용하는 그 시장을 이제 열기도 하는데 그게 브라질에 있는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는 작품이 거의 안 팔려요. 왜냐면은 소비자가 되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작가들이 어떤 문화 운동으로 그냥 시장을 그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 거지 사실 메인이 되는 뭐 오픈스리라든가 뭐 다른 마켓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작가들 중에서 조금 더 테크 기반인 사람들은 이 기술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트위킹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가뿐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또는 R&D 센터 차원에서 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 좋은 뜻과 시장은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저희도 최근에 이제 민팅을 좀 했는데 그 저희가 한 거는 그 우리나라 그 문화재 있잖아요. 이제 특히 간송 미술관의 컬렉션을 가지고 그걸 NFT 카드로 만들어서 이제 민팅을 했는데 똑같은 이슈예요. 그 뭐 이더 같은 거는 되게 가스비도 비싸고 뭐 전력도 많이 쓰니까
사이드 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그 디센트럴 그 체인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붙어서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트한 그 사이드 체인을 개발한 한국의 회사 그거 같이 손을 잡고 했는데 거의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는 사실 뭐 정책적으로 진짜 뭔가 움직여서 푸시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민간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시장을 열리는 것 자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선 좀 정부가 굉장히 기관스러운 얘기네요. 주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푸시를 해서 정책을 만들던 뭔가 가이드를 만들던 팔리시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정치 그 위에는 자본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아주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 들렸던 거는 우리 블랙락의 그 회장님께서 탄소 배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25%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금 회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의 큰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기술에 대해서 아 그래 맞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것도 연구된 결과도 없고 그냥 기사 몇 개 보고서는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전력 소비는 어쩔지도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 제가 2017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준비를 오픈을 해놓은다 큐레이터들과 함께 논의했을 때 그때는 뭐 팬데믹 징후도 없었고 그때는 그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가 그 뭐 좌냐 우냐 뭐 브렉시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예술의 화두였는데. 그때 나왔던 것 중에서 그때 환경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이 로컬에서 소싱이 돼야지만 에너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텐데 막대한 예술 설치품들이 배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간에 경유를 태워서 올 것이고 그 생태 해양을 오염시키고 또 하늘을 오염시킬 것이고 또 그 목재와 다양한 것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또 들어가는 그런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물질 전시를 하는 분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아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약간 의식 있는 작가들은 오프닝 할 때 외국에 있는 작가들 초대하지 않고 왜냐면 그 비행기 석유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 야기 시키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안 가는 운동을 했는데 또 안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또 어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지 않고 가만히 내 작업은 저쪽 어디서 해외 어디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만 보니까 또 재미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르에 정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래도 키아프라는 아트 현장에서 컨버세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 어떻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얼라이언스가 필요할까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고요. 그게 돼야지만 사실 아무리 이제 비상업적인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많은 작가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잖아요. 그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오셨을 것 같고요. 관장님께서는 이 고민을 어떻게 미디어 아트 산업이 지속 가능해 할 것인가 다양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분짜리, 5분짜리, 뭐 10분짜리. 예, 10분짜리. 10분짜리요. 오케이. 저는 사실 이제 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외부인으로서 예술계를 바라봤을 때 제일 저는 좀 조금 신기했던 게 물론 제가 나이브해서 그랬겠지만 예술이라는 거 문화예술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성이 중요하고 또 그 로컬에서 그 경험이 사실 서양의 미술, 서양의 독특한 어떤 예술사가 나왔을 그 배경,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의 그게 너무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뭐 미술 교육부터 전부 서양 미술사를 다 배우고 그리고 미술 예술계도 그렇고 뭐 시장도 다 일방적으로 뭐 다 그렇게 서양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 있나 그게 저는 되게 좀 못마땅했어요. 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술이나 비즈니스가 그쪽이 먼저 발달을 해서 근대화가 먼저 돼서 그쪽을 쫓아가서 우리가 카피를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화적인 것까지 그래야 하나 라는 거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예술계하고는 조금 멀리 기술과 뭐 이렇게 엉뚱한 변방에서 이제 이렇게 놀았던 이유도 그게 굉장히 좀 문화라는 게 사실 자존감인데 문화의 기본이 뭐겠어요? 자존감이죠.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와요? 나의 아이덴티티, 그죠? 나의 어떤 역사, 문화에서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그 아이덴티티, 그게 자존감인데 그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골방에서 뭐 딴짓을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게 오히려 예술계가 아니고 팝컬처에서 그 제가 이렇게 그 목말라 하던 그 자존감, 문화적인 이런 게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그 시초는 강남 스타일이 끊었다고 생각해요. 강남 스타일 언제였죠? 한 10년 됐나요? 그때 가보니까 제가 그때 뭐 그 중동의 어떤 나라를 갈 길이 이거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놀고 있더라고요. 중동의 그 아시죠? 그 흰 옷을 입고 다들 그거를 광장에 모여서 그걸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그랬는데 뭐 그냥 에피소드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날 오징어 게임까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게 왜 이러는지를 설명해주는 문화예술계 인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지? 그냥 뭐 일단에 뭐 무슨 그냥 처음에 강남 스타일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코끼리가 뒤로 가다 뭘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계속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그거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결국은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그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그거를 밸류업을 하고 그거를 밸류업이라는 뜻은 뭐냐면 철학적인 뭐 가치적인 이런 체계 안에 그 어떤 심볼릭 그 체계 안에 그걸 넣어서 그게 이제 우리 문화 예술을 더 드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똑같은 것이 사실은 그런 철학이 이제 그걸 가장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나는 그 필드가 사실 문화예술계라고 특히 예술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사실 이제 예술계 디지털 아트 뭐 20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 거는 뭐지 하고 이제 우리 뭐 철학 전통 이런 걸 찾아가면은 또 그분들은 또 거기 안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이제 그거를 이 21세기에 이 세상으로 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시고 생각도 뭐 엄두가 안 나시는지 하여튼 그냥 그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지금
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뭐 테크 쪽으로만 가고 예술계는 이제 계속 서양이 잘 만들어 놓은 그 캐논 안에서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이제 식민지적인 그죠? 그 컬러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식민지적인 세 거기에서 거기에 이제 맞춰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여서 저는 아, 이제는 그럴 때가 좀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이제 벌써 우리 팝컬처가 세상에서 이렇게 먹힌데 도대체 우리 안에 뭘 가져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끄집어내고 체계화하고 전파하고 서로 나누고 또 강화하고 세계에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약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서양의 캐논이 다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 거기 어디 삐집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새로 일어나는 아트 앤 텍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여기서 사실 이 테크놀로지 너무 빨리 뭐 이렇게 발달하고 그다음에 예술 이거 접목하기 되게 힘든데 여기서 어느 누구도 여기 이게 해석하거나 이런 이런 예술이 이게 좋아 해석하거나 혹은 그런 미학이 생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신천지 새로운 필드가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사상, 전통 사상 이런 거를 얹어서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의 장을 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이 조금 그것이 진짜 아까 얘기한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다시 다르게 구현이 되고 또 예술에서 디지털 예술에서도 어떻게 다시 구현이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혼자서 막 되게 신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거는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좀 모여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좀 앞서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그런 장을 열어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기 듣느라고. 질문이 뭐였죠? 얘기 듣느라고, 관장님 얘기 듣느라고. 예, 우리의 미래, 이게, 저는 아직 이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막 넓게 생각하고 이러는 건 아직은 버거운 것 같아요. 근데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되게 동의하는 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굳이 정체성을 얘기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나마 여지가 있는 영역이 예, 기술과 이 예술이 결합된 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술, 저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치가 커서 되게 예술하니까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악, 대중음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데 좀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좀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NFT 시장도 되게 재밌게 본 관점 중에 하나가 이런 키아프 같은 이런 전통적인 예술에 사고파는 방식에서 소외당했던 작품들이 막 팔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가 팔릴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냈다는 약간 느낌이 들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사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비되는 사람들은 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대부분 막 학교 교수님을 하시던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주말에는 작업을 하는 이런 병행하는 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워지기는 하죠. 그렇게 사는 라이프를 유지를 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트센터 나비에서 작업했던 작가들 중에 몇 명이 아직까지도 현존에 있는 건가에 보면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본인들의 어떤 관심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났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는 다른 생업을 가지게 된 건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시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해서 정통한 어떤 분이 얘기하기에 앞으로 디지털 아트의 시장 규모는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의 10배가 넘어간다는 그런 에스티메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디지털 아트는 이런 페어를 통해서 판다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긴 해요.
산업과 훨씬 더 많이 결합된 형태로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 이제 가면은 왜 그 유명한 빛의 벙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말도 못하게 뭐 버스로 거의 가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어떤 특정 회사에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 비슷한 체험형 꼭 디지털 아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험형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죠. 이제 그건 원웨이 또 하고 다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메타버스가 진짜 많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더 재밌게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근데 아트에 대한 그 우리의 개념도 사실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를 권해요. 아트라는 게 그 뭐 이제 아트의 어원을 얘기하면 아르스하고 테크네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제 아르스라는 거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쪽이고 테크네라는 거는 테크네가 사실 원래 아트의 어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손으로만 만드는 거 있죠.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 작가, 아티스트들 다 손으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우리 동양의 어떤 전통으로 봐도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특정 직업군이도 물론 있었지만 직업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그걸 했었어요. 뭐 특히 이제 뭐 양반 계급 이런 데 가면 손님들을 오면은 뭐 시, 서화 한창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놀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테크네적인 거, 테크네라는 건 어떤 자기 크라프트적인 거, 자기 수련적인 거, 뭐 이런 것이 저희의 어떤 전통 예술에 그걸 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크라프트적이고 테크네적인 게 바로 디지털 아트는 저는 그렇게 봐요. 디지털 아트는 손으로 만들어, 코딩을 하든 뭘 하든 손으로 해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생활에 가깝고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어떤 딱 그렇게 여기는 예술시장, 여기는 일상생활 이런 구분이 이렇게 딱 돼 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열릴 것을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술시장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프라이빗 미술관 그리고 또 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아무래도 아직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협업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모델도 좀 알려줘 교육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말은 보통 이제 AI를 쓰든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쓰는 분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그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함께 돼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미장생 하나로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데 그랬을 때 이 관에서 두 분께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협업하는 방식에 그 다양한 어떤 부분들까지 협업을 염두를 해줘야 되는지 창작자들이 대부분 코딩한 사람들 모여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닐 거거든요.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은 저희가 이 작가 창작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인 지원은 정말 재원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지원 방법에다가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지원 방법인 것 같고요. 온 탑으로 이 기술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보편화를 시키는 게 저는 지원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든 아니면은 이 컴퓨팅 파워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개인의 레벨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도 비싸지고요. 양도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이상 이제 혼자 작업을 하던 어떤 지원, 기술 지원이 없이는 혼자 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콜앱이라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뭐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들이 저희가 더 보편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그 지식이 있고 하고 싶은 능력이 있어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원은 이런 기본적인 지원에다가 플러스로 이 기술을 보편화시키는 지원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공공화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덧붙여 드리면 사실 옆에 계신 우리 민세희님은 되게 훌륭한 분이세요. 왜 훌륭하냐면 작업도 훌륭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사실 그냥 공언이 아니에요. 본인이 몸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for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AI 쉽게 배우기 위한 그거를 만들다가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공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게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뭔가 되게 거대하게 사회적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저도 이제 정말 이렇게 제 내면을 바라봤을 때 이게 미디어 작가로서의 제가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라고 제가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 방법이겠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어서 그렇게 협업으로 나온 작품이 어떤 공간, 어떤 환경에 스며들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있어야지 협업하는 방법론이 있어야지 창작이 나올 거고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존재할 건지에 대한 사고적 확장성이 있어야지 또 전체를 작업을 하는 데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메이커 운동이라고 생각나시나요?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뭐 아두이노, 3D 프린터, 뭐 라즈베리파이 이런 게 이제 막 깔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런 것만 만들었죠. 다 실패했거든요. 이유는 바로 지금 똑같은 말씀.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반인들이 다 이런 걸 배워서 만드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반드시 시장과 산업과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은 가능한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어떤 페어 같은 거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페어를 지금 21세기 시대의 아트앤텍 그다음에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것도 페어잖아요. 아트 페어잖아요. 그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아트 페어가 너무 필요하고 거긴 사람들이 다 와서 놀고 즐기고 그다음에 경험 위주로 이런 걸 경험해보고 뭐 이게 해봐야지 이게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거를 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떤 지방자치제하고의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뭐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찾고 있고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하단에 이게 전화번호 나가나요? 저는 그 협업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되게 안타깝게.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진짜 오늘의 제가 내리는 결론일 수도 있기는 한데 내일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그 공간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꾸 결정판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업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도 이 긴 과정 중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주도권을 가지고 자 우리 협업 공간에 와서 너네들이 무조건 뭐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맞지가 않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손으로 뭔가 결정판을 내야 되고 내가 꼭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은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에서도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견인차 역할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엔 그 주도권을 또 다른 누구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아트앤테크놀로지 쪽 고민한 작가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큰 물줄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테크놀로지를 습득하기 위해서 큰 인문학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큰 경제 흐름과 어떤 이런 글로벌리즘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내가 만든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결과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험 경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관심 경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정보의 과잉 시대가 낳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경제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선택받고 관심받기 위해서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감 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경험이 필요한 거죠. 공감 능력. 근데 우리가 뭔가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즉각적으로 신기한 우리 스위치 키면 불 켜지고 꺼지는 이런 인터랙티브로는 어렵다. 인터랙티브하고 정보를 희한하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인사이트와 인스퍼레이션까지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고민을 해야지만 된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기업도 그렇고 공감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큰 화두여서 이 전제 조건을 상정했을 때 미디어 아트의 미래는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오징어 게임. 디지털 아트 그러면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으로 예, 저기 돌아가면 다들 금방 그게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제일 그 크게 다가온 거는 오지랍이었어. 오지랍. 그 주인공 이정재 누구죠? 성기훈의 오지랍. 그런 그 극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챙기는 그 오지랍이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오지랍이 우리 어떤 기본 정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개인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이정재의 말 중에서 성기훈의 말 중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거든요. 그런 멘탈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가장 극명하게 봤던 게 상하이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게 2010년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2008년에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상해 엑스포를 엄청나게 크게 했죠. 중국에서 사실 이제 중국의 어떤 대국 굴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뭐 인산인해가 모여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그 파빌리온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먼저 일본을 가면 이제 그때 도요타인가 뭐 어디서 그 로봇이 나왔어요. 로봇이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뭐 베토벤인가 뭐 하는데 뭐 진짜 이게 저 안에 사람이 로봇 팔을 쓰고 하는 게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나 그 기교며 뭐 정교하게 만든 그거예요. 아주 그게 일본의 어떤 그 특색이었고요. 중국관, 그러니까 중국관이 이제 얼마나 힘줘서 만들었겠어요. 일단 다른 관들하고 단이 높아요. 단을 쌓아가지고 높은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제 빨간 건물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청명상하던가요? 그 엄청나게 큰 디지털 그 자기네 그 저기 뭐야 그 디지털 아트인데 그 유명한 그림을 디지털라이즈한 이제 그게 수십 미터 한 30몇 미터짜리 그게 이렇게 쫙 사람을 압도하죠. 와 멋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게 또 뭐 얘기가 나와서 근데 하여튼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가면 여기 이제 참 대국이다 그리고 멋있다 뭐 이런 게 드는데 한국과들 가보니까 뭐 건축은 뭐 꽤 유명한 조민석 그 건축가가 해서 건축 괜찮았는데. 마감이 되게 허접해요. 그냥 하나 만 것 같은 그게 막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꼼꼼히 보면.
이제 그래서 뭐 괜찮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마감이 조금 그러네.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왜 엑스포관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영상관에 이제 앉았는데 그때 동방신기인가 뭐 그 친구들이 나왔어요. 아이돌이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소녀한테 이제 막 이 네 명의 동방신기가 두 명인가 네 명인가 하여튼 와서 막 재밌는 소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고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저 하반신 마비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이제 매여 있는데 이 소녀의 어떤 꿈 같은 거를 그리면서 뭐 꿈이 현실이 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약자를 배려하고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근데 다른 그 국가관을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발전했고 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뭐 전부 이런 자랑을 하는 거 일색인데 여기는 무슨 소아마비 소녀의 꿈을 들어주는 이 동방신기 오빠들이 뭐 그런 얘기인데 놀라운 거는 그 영상이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죠. 다 박수를 치고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그 순간이 저는 되게 이거구나. 아하 모먼트였어요. 전 사실 이제 엑스포를 되게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그런 영상을 만드는 나라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게 그런 엑스포 같은 북적북적하고 뭐 신기한 게 없나 하고 다 그렇게 그걸 기대하고 돌아다닌 사람들한테 그런 영상이 먹혔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한국의 어떤 뭐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스타일 그러잖아요. 다 B급 괜찮아 다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다 같이 놀자 이런 거잖아요. 뭐 BTS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그러니까 다 우리가 포용적이고 다 괜찮아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오지랖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감 이게 사실 우리는 우리 맨날 여기 한국에서 살아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아요. 저는 뭐 저기 서구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 잊지 않아요. 우리만 가진 특별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오늘의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거에 바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오지랖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가는 게 그 오지랖이 상대에 대한 약간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지랖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고 이 기운들이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기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되게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그게 이런 집단적인 감정의 흐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정. 네, 근데 그런 약간 오지랖성의 그 DNA가 이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사건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도 굳이 그 주인공이 오지랖을 안 부렸으면은 이야기가 단순하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의 복잡성 그다음에 막 이렇게 고조가 생기고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그 플롯들은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냥 적당해도 괜찮아 그냥 지금도 괜찮아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건 연대를 맺는다는 건데 연대를 맺으면 사실은 그 연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속성을 띠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포용적인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말씀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빠트린 이야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구호로 우리의 미래는 오지랖으로. 오지랖. 우리의 미래는 오지랖. 그래서 한때는 개인주의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그냥 국가적인 공기로 약간 부끄럽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이 사람 이렇게 질척거리나 왜 이 질척성을 갖고 있는 민족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적당한 질척거림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더 질척거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 우리 민세희 원장님, 노세윤 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